예, 저들 한우농원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대풍꾸지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대풍꾸지뽕은 심은 후 3, 4년이면 수확이 가능하고 대체로 열매가 크고 둥근 편입니다. 수확량은 300평에 2,000kg 정도 되며 병충해도 강해서 농약을 거의 살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대풍꾸지뽕 나무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했으며, 가시가 없어 수확과 관리가 상당히 다른 꾸지뽕에 비해서 쉽습니다. 9월 하순, 10월 초순이면 수확이 가능하고, 잎이 두껍고 마디 사이가 짧으며, 생장이 빠른 편입니다. 다른 꾸지뽕에 비해서 대풍 꾸지뽕은 열매가 둥글둥글하고 더 빨간 게 보기가 좋습니다. 꾸지뽕 나무 자체는 큰 병이 없고 추위나 더위에 강해서 전국 어디서라도 재배가 가능합니다. 보시는 대로 동글동글하고 빨간데 용도가 상당히 많은데 아직까지 개발이 덜된 편입니다. 한울농원의 대풍꾸지뽕으로 여러분의 농장을 이제 잘 가꾸어서 소득으로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한울농원의 묘목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한울농원의 천상배입니다. 오늘은 저들 농원의 꾸지뽕 열매 수확하는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들이 나무가 많았는데 다 관리를 못해서 많이 비내고 이제 몇 나무 없습니다. 요 밖에 요 보이는 나무가 이제 꾸지뽕 나무인데 지금 이제 빨갛게 익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한 곳에 막몇 개씩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2012년대 심은 꾸지뽕 나무고 품종은 대풍 꾸지뽕이고 병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됩니다. 저들 한울농원에서 권장하는 봉우리를 만들어서 하늘 봉우리 농법 해가지고 두둑을 만들어서 두둑을 꼭대기에다 나무를 심었고 물과 비료, 퇴비, 영양제, 농약 한 번도 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 꾸지뽕은 이제 노린재가 이 꾸지뽕 열매에 상처를 주게 되면 이 상처 부위가 검게 변합니다. 근데 노린재 방제를 잘 해줘야 되는데, 저들은 노린재까지도 방제를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꾸지뽕이, 이렇게 수확하고 난 다음에는, 수확하고 나서는 이걸 갖다가 냉동을 시켜가지고, 오디나 볶음자처럼 그렇게 유통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꾸지뽕 열매를 가지고서는, 익기스라든지, 음료라든지, 주스, 그리고 꾸지뽕을 생과일 주스도 물로 사용할 수 있고 꾸지뽕을 가루로 만들어서 국수, 만두, 찐빵 이런 곳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10월 10일 날이 대단히 맑습니다. 오늘 아침 때 대단히 추웠는데 이제 지금 현재는 그래도 좀 따뜻한 편입니다. 네, 들판에 배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저들
예, 꾸지뽕 따는 모습. 예, 따놓은 모습. 꾸지뽕이 달고 맛있어가지고 새들도 많이 달게 됩니다. 새들도. 그러니까 막 본격적으로 재배할 적에는 이 새들도 안 오게끔 하는 이런 것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예, 저들 꾸지뽕 영상,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옥원의 천상배입니다. 오늘은 저들 농원에서, 예, 대품 꾸지뽕나무 캐고 있습니다. 예, 대품 꾸지뽕나무를 캐서 이제 묶어서, 예, 판매를 하려고 오늘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캐고 있습니다. 요거는, 예, 작년, 재작년에 접을 붙여가지고, 예, 2년 동안 큰 놈입니다. 요 꾸지뽕은 보시는 대로, 예, 가시가 없습니다. 접이 안 된 것은 가시가 있는데, 요 대품 꾸지뽕은 접이 가시가 없는데, 예, 상당히, 예, 품종이 우수한 편입니다. 예, 색깔이 빨갛고 열매가 크고, 그리고 대품 꾸지뽕 꾸마의 꾸지뽕은 대체로, 예, 병충해가 별로 없어서, 예, 무농약 재배도 거의 가능합니다. 예, 오늘 캐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꾸지뽕은 접을 붙였습니다. 접을. 그러니까, 예, 대목은 씨앗을 뿌리는 것은 전부 다 가시가 있는데, 거기다가, 예, 가시가 없는 이 대품 꾸지뽕의, 예, 가지를 접을 붙여서 만든 것입니다. 캐는 것은 이렇게 장비를 이용하지 않으면 캘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캐가서 이제 정리를 해서 땅바닥에다 묻어놓고 이 판매를 합니다. 요 꾸지뽕은 추위에도 강하고 더위도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역에 어디라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품 꾸지뽕은 꾸지뽕 열매는 가을에 익으면 빨갛던데, 예, 암수 바람 나옵니다. 꾸지뽕 나무는 암나무, 쑥나무, 다른 나무인데, 예, 쑥나무는, 예, 쑥꽃이 피고 암나무는 암꽃이 핍니다. 은행나무가 암수 있듯이, 예, 꾸지뽕나무도 암수 다른 나무입니다. 예, 쑥나무는 쑥꽃이 핍니다. 암나무는 암꽃이 피고, 이 꾸지뽕나무는 이렇게,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접을 붙이게 되면 가지가 옆으로 갔습니다. 이것을 이제 심을 적에는 세워서 심습니다. 그리고 바짝 잘라가지고 새로운 가지를 받는데, 나무가 너무 높으면 수확하기 곤란하니까, 예, 낮은 곳에서 가지를 받아가지고 골고루 가지를 배치시켜주고, 그리고 위로 올라간 가지들은 옆으로 좀 늘어뜨려서, 예, 수확과 관리가 쉽도록 그래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 저들 농원에서는 가능하면 두둑을 나무 심을 곳을 높이라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꼭대기에다 나무 심으라는 얘기입니다. 예, 꾸지뽕은, 꾸지뽕 열매는 수분이 많은 오디나 복분제나 비슷하지만은, 예, 냉동을 시키게 되면 연중
보관이 가능한데 냉동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는 방법은 음료수를 만드든지 잼을 만드든지 뭐 근래는 뭐 된장 고추장도 만드는데 넣어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가루를 만들어서 꾸지뽕 가루를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음료수를 대량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지만은 그냥 가정 소비로서는 그냥 갈아서 믹서기 갈아서 드실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예, 식초라든지 뭐 다른 기타 가공품을 여러 가지 가공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대품 꾸지뽕 예, 묘목 해는 거 보여드렸습니다.